흰색 트렁크에 대한민국의 이광희. 붉은색 트렁크에 일본의 오하라 줄입니다. 압박하는 오하라. 오하라가 걸어 들어오면서 압박하네요. 큰 키와 긴 리치를 자랑하는 오하라 줄입니다. 자, 왼손을 짧게 뻗어봤던 이광희. 네. 빠른 힘을 걸어봤었죠. 아, 펀치킥. 가드를 울렸던 이광희 선수입니다. 자, 킥과 펀치, 헤드킥. 원거리에서 왼발킥을 내주면서 그렇네요. 원거리를 잡아서 지금 싸우려고 합니다. 일단 초반에는 자기의 좋은 신체 조건을 이용하고 있는 그렇죠. 오하라 줄입니다. 저 왼발킥을 저렇게 길게 뻗을 때는 이광희 선수가 펀치를 뻗어도 잘 저렇게 지금처럼 닿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광희 초반 아직 접근을 못하는 이광희 선수인데요. 좋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가는 이광희. 자, 킥으로 계속 반응하고 있는 오하라 줄입니다. 네. 자, 킥이 나올 때 반대발을 좀 차주는 그런 동작도 좀 필요할 텐데요. 들어갈 때 계속 맞는 이광희 선수인데요. 직선 타격이 이광희 선수의 앞면에 좀 들어갔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광희 들어갑니다. 이광희. 하지만 오하라 줄이가 익숙해 보이는데요. 이런 타격전에 자, 잽과 앞발킥을 능숙하게 써주고 있는 오하라예요. 그렇습니다. 아, 저 팔에 저렇게 계속 맞게 되면 팔이 굳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광희 선수. 예. 자, 지금 조금씩 돌고 있는 이광희 선수인데요. 자, 왼손을 뻗어봤지만 약간 네. 좀 짧습니다. 아, 왼손째 허용하는 이광희. 자, 이런 거리에서의 큰 차이를 네. 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아, 일단 킥이 나온 순간 저렇게 이제 치고 네. 들어가면은 이제 이광희 선수가 잘하고 있는 건데 한 번에 단발에 치고 들어간다기보다는 이 페이크 모션을 두고 두 방, 세 방으로 치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예. 아예 멀리 빠졌다가 오하라 줄이도 못 치는 거리를 빠졌다가 한 번에 좁힌다든지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광희 선수가 싸움을 오하라 줄이의 킥이 닿는 거리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예. 아예 밖으로 나갔다가 돌려주고 있습니다. 예. 네. 킥 들어갑니다. 왼손으로! 이광희! 뒤로 빠져버리는 오하라인데요. 예. 만만치 않습니다. 자, 오하라의 다리와 팔이 상당히 길어 보이는데요. 레프트 잽 그리고 상당히 성가십니다. 사실 잽과 하이킥을 상당히 많이 좀 허용하고 있어요. 이광희 선수가. 맞긴 하지만 지금 잽 길이도 많이 지금 차이가 나고요. 네. 초반에 힘들게 하고 있는 이광희입니다. 잽 주고 라이트였는데요. 이 마치 킥복싱 경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들어갑니다. 이광희 왼손. 공이 좋았습니다. 다시 원수 왼손. 다급니다. 이광희 근접전입니다. 이광희 타이. 복통과 공격. 이 킥을 막아내고 있는 이광희입니다. 하지만 오하라 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리어에 KOP 없습니다. 매치 좋은 선수예요. 자, 복부와 헤드킥을 계속 소나기로 날리고 있는 오하라 줄입니다. 와, 과거에 K1에서 활약을 했던 사토 요시히로를 연상시킬 예. 정도의 부지런한 파이팅입니다. 쉴 새 없이 나옵니다. 네, 킥이 계속 나와요. 라이트! 고기가 돌아갔습니다. 오하라 줄이 약간 충격인 오하라 줄이 다시 들어갑니다. 이광희. 근데 매치 좋네요. 이광희 선수의 펀치를 저 정도로 버티는 거 대단한데요. 자, 라이트! 그게 맞았습니다. 버팁니다. 와, 매치 좋네요. 오하라. 좋네요. 네. 턱이 지금만 두세 번 돌아갔는데 그러니까요. 말한 것 하지 않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조금 약해 보이는 또 이 신체 조건인데 네. 맷집이 상당히 강한 오하라 줄입니다. 오! 오하라의 카운터 좋았습니다. 충격이 있었는 이광인 선수인데 하지만 이광인 들어갑니다.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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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이 있습니다. 네. 오하라 줄이 펀치 펀치! 경기골! 이광인! 네. 와, 대단합니다. 야, 크레이지바! 이광희 선수입니다. 이광희 선수의 경기는 재미가 없을 때가 언젠가요? 그러니까요. 와, 아마 끝날 때가 없어요. 야, 지금 오하라 주리는 네. 레프리스탑에 대한 어떤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이미 몸이 풀린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하라 주리 선수가 지금 첫 KOP예요. 생애 첫 KOP군요. 와, 엄청납니다. 이광희 선수. 이광희 선수도 지금 눈 쪽에 부상을 좀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들어갔어요. 야, 오른손 네. 툭 맞았죠? 네. 자, 밀고 들어가는 모습. 지금 크게 걸렸는데 예. 오히려 밀고 들어갑니다. 이광희 선수가요. 자, 엄청난 대결이었습니다. 야, 이 왼손이죠. 크게 쓰러졌고요. 그렇습니다. 다리를 붙잡고 버텨보려 했던 오하라 주인데 별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네, 예. 뭐 심판이 말리는 게 뭐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왼손 카운터 펀치를 맞고 180cm의 큰 우하라 주리가 바로 떨어지면서 이광희 선수가 멋진 화끈한 승리를 따냈습니다. 슈퍼액션 독점 생중계.